혈압을 조절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신장내과 오지은입니다. 매년 콩팥 기능의 감소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늘어가고 계신데요. 강동성심병원 신장내과에서는 만성 콩팥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당뇨병, 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만성사구체 질환, 또 유전성 질환으로는 다낭신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감소돼서 3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거나 콩팥 손상의 지표인 알부민뇨, 즉 단백뇨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저희가 만성 콩팥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구체 여과율은 보통 90에서 120 사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콩팥도 노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세가 70대에 이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콩팥 기능에서 약 30 정도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구체 여과율은 이렇게 나이와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 저희가 같이 평가하면서 사구체 여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콩팥병을 진단하게 되면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검진, 공단검진을 받으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시면은 공단 검진 가시면 일단 혈압을 측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피검사에서 혈청 크레아티닌을 측정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요스틱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의 유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단 검진을 진행하시면 혈압과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단백뇨의 유무를 평가해 드리고요. 이런 그 세 가지 지표가 만성 콩팥병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웰빙센터 5층에 가시면 이런 공단 검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우리가 콩팥 기능이 감소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염분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요. 이는 수분 절유를 일으켜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의 80% 이상에서 고혈압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혈압을 130에 80 아래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집에서 혈압계를 준비하시고 아침에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오시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히 앉아 한 3분간 휴식하신 다음에 이 혈압을 측정하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아래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콩팥 기능이 확실히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만성 콩팥병 3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차츰차츰 콩팥 기능이 감소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까지 감소하게 되면 이것은 만성 콩팥병 5기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성 콩팥병 5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바로 투석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 조절과 그 다음에 약물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위험한 합병증이 예상이 되면 투석치료를 권유드리게 됩니다. 저와 같은 신장내과 의사들은 가능하냐 이런 만성 콩팥병을 잘 진료해서 투석으로 가는 기간을 늦추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 있다는 것은 심혈관계 합병증, 즉 우리 흔히 중풍으로 알고 계시는 뇌졸중을 비롯해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부전, 그리고 말초동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일단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을 잘 하시고 콩팥 기능에 손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콩팥을 손상시키고 또 반면에 콩팥이 안 좋으면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만성사구체 신염은 보통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만성 사구체 신염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전성 질환의 대표적인 다낭신도 최근에는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와 같이 진행과 관련되는 공통 경로를 잘 차단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콩팥 기능의 감소를 늦춰준다고 알려져 있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비롯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런 혈관 질환을 진행시키는 동맥 경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철저히 조절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이 알부민뇨를 동반한 만성 콩팥병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소듐과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SGLT2 억제제를 적응증이 되는 경우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약물치료만으로 의존하실 수는 없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실 때 더욱 빛을 바랍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셔서 염분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장 기능이 상당히 감소되면 고단백식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요독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이 담배는 끊으시고 금연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내가 꽤 힘들다 할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셔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